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또 경술월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요. 11월 7일 입동이 들어올 때까지 약 한 달 동안에 경술월에 대해서 일간별로 한번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음력으로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절기라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할로, 입동 이렇게 절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양력 기준으로 보는 이유는요. 음력이나 윤달로 보지 않고 저는 절기로 보다 보니까 오차가 적은 양력 표시가 좀 간편해요. 하루나 이틀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월 8일부터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후 4시 21분 기준으로 해서 이 할로 절기로 들어가서 영향을 받게 되고요. 11월 7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돼서 입동이라는 절기가 들어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지금 보시면 19시 7시 44분 기준까지 해서 경술월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다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날짜를 9일, 3일, 18일 순으로 쪼개어서 앞에 9일은 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동을 하고요. 그 다음 중간에 약 3일 정도가 정화라고 하는 열기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일 동안은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 이 에너지가 갈무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베이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각 일간별로 다 입장은 다를 거지만 우선 여기서 화의 에너지가 이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의 술월이기 때문에 이 술월에서는 화에서 병화가 임묘되고요. 정화가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그리고 토의 에너지, 무토가 정화와 마찬가지로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 기토가 양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가을에 금 에너지, 경금은 신유술에서 가장 왕성했었는데 쇠지, 아직 강한 힘을 품고 있고요. 신금은 이 술월에서 관대지 환경에 놓여서 아직 강한 힘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를 이제 점점 뭔가 이제 이 금기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왕성한 기운이 남아있고 이제 겨울 에너지인 수 에너지, 수량은 임수 입장에서는 이 술월에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고 개수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초 개념이고요. 자, 이제 갑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입니다. 갑목 일간분들은 이 부분부터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민년의 경술월이에요. 그래서 편관, 경금이 현간에 이번 달에 그 다음에 편재, 술토가 지지에 와 있습니다. 갑목일간분들은 편재에 해당하는 이 술토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놓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거나. 왜 그러냐면 아까 앞쪽에 그 인트로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서 여기 이 병화 갑목 입장에서는 이 병화가 식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여기서 편재가 되죠. 이 기운 두 개가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다시 여기 적어볼게요. 병화 식신이 이 술월에 놓이게 되면은
임묘지가 오, 모토, 현재 역시 마찬가지로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뭔가 자꾸 일을 좀 버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술토의 영향 환경으로 인해서 안 해도 되는 일들, 특히 술, 해, 자 이렇게 1, 2, 3 가보시면은 정인에 해당하는 자수가 격각이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용, 신뢰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편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어떤 김칫국을 마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뜬구름 잡는 일이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현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회사를 다니고 계신다면 또 자신이 이제 거느리고 있는 작은 그런 규모의 생계 유지 수단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지, 사업 욕심을 계속 이렇게 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지 않는 경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0월 8일부터 해서 양력 기준 10월 17일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약 9일 정도로 해서 갑목이 신금에게, 즉 정관에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0월 18일부터 해서 10월 21일까지가 약 3일, 정확하진 않지만 갑목 입장에서는 정화, 이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상관입니다. 갑목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다거나 희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10월 22일부터 해서 11월 7일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약 18일 정도까지 해서 갑목이 우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주변 사람들과 이제 가는 길이 달라질 수가 있고 뜻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크게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립이 된다거나 외로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달 동안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베이스 설명드렸던 거랑 같이 이렇게 꼭 인트로 부분이랑 함께 들어보시면 대입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께 경술월은 천간의 정관이 그리고 술월이라고 하는 정제가 한 달의 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을목분들 이번 달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달로 여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까 인트로 때 이야기 드렸던 이 병화와 무토의 상태가 아주 직접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관에 해당하는, 이 식상관 중에 상관에 해당하는 병화가 이번 경술월의 환경지에서 이제 입고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타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한 수입과 활동성에 해당하는 이 무토, 정제의 상황도 임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력 10월 달에 활동력 자체가 크게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번거로워진다는 거죠. 을목은 봄의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경술월이라는 것은 바로 가을이에요.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만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깁니다. 내가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또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술월인데 해, 자 이렇게 건너가 보시면 1, 2, 3번
편인에 해당하는 이 자수가 격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사인을 하는 문서, 또 신분증, 자격증 이런 문서를 이제 끼고 어떤 머리 아픈 일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이번 달에는 누군가가 소개를 시켜주는 일자리부터 해서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는 일들, 또 나의 어떤 이 사인이나 또 본인의 신용과 관련된 보안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오갈 때 조심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요. 을목이 신금이라고 하는 이 편관에너지에게 영향을 정확하진 않지만 약 9일 동안 받게 돼요. 이때 이 염려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내 생계와 관련된 일들에서 다소 치명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 만나는 사람들, 이때 오가는 거래들, 문서들 다소 좀 살펴봐야 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는 을목이 정화라고 하는 이 식신 영향을 약 3일 동안 받아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냐면 이 정화의 에너지가 빛으로 작용을 하던 열기로 작용을 하던 그동안에 을목이 계속 서복서복 쌓아왔던 긍정적이고 아주 괜찮은 주변의 신뢰와 신용, 그동안의 이미지 자체를 한 번에 깎아먹을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늘 끼고 다녔던 사람이, 측근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뒷수습을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신용을 다 깎아먹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거나 그런 언행을 하게 되거나 이런 사단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10월 22일부터 해서 11월 7일까지는요. 을목이 무토라고 하는 아주 넓은 땅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정확하지 않지만 18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만회를 할 수 있는 네, 을목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진 않아요. 네, 할 수 있을 수 있다면 이때 회복을 할 수가 있고 하실 수 있다면 이때가 본인이 많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달 중에서 약 보름 좀 안 되는 기간, 이 앞에 기간 5일 3일, 한 약 12일 정도 되겠네요. 이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조심조심 건너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제 병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 차례입니다. 병화 일간에게는 이번 이 경술월이 천간에 보시면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형태로는 식신이 이렇게 들어온 자리가 됩니다. 근데 술월이에요. 술월에서 지금 달려온 과정이 신월, 유, 그 다음에 술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왔는데 형태는 술월의 글자지만 사실 이 유금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이번 달에도. 그래서 유금이 뭐냐면 바로 정제입니다. 정제 유금의 작용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생계 부분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꺾임이 있습니다. 생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계는 정상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한 번 해야 될 일을 두 번 해서 겨우 맞춘다거나 또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 같은 경우에 병화가 조금 수정할 일이 잦아질 수는 있어요. 여러 번 번거롭게 일을 한 번 두 번 또 효율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0월 8일부터 해서 약 9일 동안이니까 17일까지 잘랐을 때 병화가 신금이라고 하는
이 정제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요. 5일 동안이죠. 네, 이 신금은 병화의 기운을 어둡게 하는, 병화의 빛을 어둡게 하는 글자이기도 하고, 또 욕심이 커집니다. 명욕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다소 구설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병화에게 일을 그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고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가 병화가 병화를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약 3일 동안 펼쳐지는데 이때 어디론가 도피를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옮겨가는 거죠.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22일부터 해서 11월 7일까지는 병화가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식신이죠. 약 18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병화가 좀 많이 바빠지는 분주해지고 또 제대로 갈 길을 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크게 위기에 놓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보겠습니다. 정화일간 입장에서 경술월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간에는 정제가, 지지에서는 장관이 형태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유금의 영향이 강해요. 월 초반에 계속 중반까지 유금의 현재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이 목의 에너지가 다소 떨어지는 달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임수계수, 이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 역시 아까 진행했던 일간 중에서 을목과 다소 비슷한 운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다거나 일을 이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첫 번째, 10월 8일에서 10월 17일까지가 정화가 진금에게 약 9일 정도 편재의 영향을 이렇게 받습니다. 마무리를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일을 버릴 수가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현상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변화를 주는 것은 다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가 정화가 이견 정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는 3일간의 이 기간이 펼쳐지는데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본인이 해내게 되는 상황이 이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정화가 무토에게 8일 정도 길게 영향을 받게 되는, 이게 상관이거든요. 잘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20일부터 약 2주가 넘죠. 보름이 넘죠. 어떤 신뢰를 깎아먹는다거나 또는 본인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현명함이 다소 떨어지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속으로는 이제 재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화 입장에서는 스스로 뭘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경향이 크게 이제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술월 기간에는 그러면 정화가 좋은 게 없네요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고 또 3일의 또 짧은 기간 이때에는 본인이 나서서 또 해결사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나중에 뒤로 가서 또 언젠가 정하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번 달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지하시고 함부로 이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을 버리기보다는 마무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무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월이 들어오면서 천간에는 식신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이렇게 형태로 보이실 텐데 이 술월에서는 우선 신유술의 유를 거쳐서 술로 오게 된 과정이 있어요. 이제 유금이 바로 상관이고요. 이 상관의 강한 수출이 있다가 이제 술에 도착을 하면서 운동을 끝내고 무토일간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게 10월달 운이잖아요. 뭐 가만히 보시면 이제 토와 화가 이렇게 입고가 되는 상황이 있고 특히 12운성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 을목 정관 우리가 명예로 쓰고 있는 이 정관도 입고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은 스스로 어떤 도시생활을 정리를 하고 외곽으로 가버리신다거나 또 이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이 이 현실 세상을 떠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 달은 개성에 해당하는 이 수의 에너지가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하지는 않지만 겉으로 막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보신다면은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가 모토가 신금이라고 하는 이 상관 에너지에게 약 9일 동안 영향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대신 해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바빠지는 흐름이 이어지죠. 이제 10월 18일부터 해서 약 3일 동안 모토는 정화에게 정인이죠. 이 3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인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과의 명예,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내가 정리를 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떠난다거나 또는 그 조직에서 탈출을 해버린다거나 평상시 동경이 왔던 세상으로 다시 뛰어든다거나 모험을 한다거나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윤을 따지고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22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무토가 이견 무토에게 약 18일 정도 영향을 받는 기간이 들어옵니다. 이때 현세에서의 현실적인 문제, 사건, 사고들이 몰아서 이렇게 터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것인가? 무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직종에 몸을 담고 계실 텐데 교육업에 계신다거나 또는 의료업에 계신다거나 종교 철학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거나 또는 예술 쪽에 몸 담고 계신 분들 방송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실적 또는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금전 기회로도 이어지게 될 게 뻔합니다. 근데 일반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강하게 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번거로워질 수가 있고 본인이 다소성가하는 것처럼 계속 구축했던 이 금의 압력에서 다소 이제 좀 편해지는 흐름으로 타게 되는 달이거든요. 많이 움직이지 않고 탈출을 한다거나 다소 내가 덜 움직이고 돈을 좀 쉽게 벌어들인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초에는 바빠요. 월 중순까지 이제 8일부터 17일까지니까 중순까지는 좀 바쁘고 단산덕에 쓰임이 있고 불러주는 것도 많고 그렇긴 한데 이제 하순부터는 운이 살짝 바뀌게 되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게 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들어왔었는데 이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간다거나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간다거나 역이민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부탁드리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토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월이기 때문에 천간에 상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이렇게 들어온 달인데요. 이 신유술로 이어진 상황을 한번 쫓아가 보면 이번 달은 이 술토 환경지 때문에 다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아, 지금 기토 같은 경우는 천일기니 이제 자신이라고 하는 편재, 상관 이렇게 두 개의 천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술월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의 천일기인이 격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은 이 두 가지의 일들이 좀 오락가락하는 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경술월에 이 상관이 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식상 기운이 신유술로 기토에게 유리하게 흘러왔었거든요. 8월달, 9월달까지는 괜찮았고 이제 10월달 딱 들어와가지고 기토에게 이 부분이 다소 불안해지는 거죠. 이 술월 환경에 들어와가지고 흔들흔들하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흐름 중에서 병화라고 하는 이 정인 서류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서류운 자체가 이제 팔아서 내가 불안해지는 식상을 대체하기 위한 현금화 작용을 이번 달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8일부터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의 첫 번째 기간을 보자면 기토가 친금이라고 하는 이 식신에게 약 9일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쓰임이 아주 많아요. 일거리도 많고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은 손님도 제법 있고요. 긍정적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토가 정화라고 하는 편인에게서 약 3일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토 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주변 분들과의 명예 또 어떤 신용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지켜내지 못한다거나 또 이루지 못할 일들을 입에 담았다거나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마지막으로 기토가 무토라고 하는 겁재 에너지에게 약 18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기토가 기댈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일에 내 일을 제쳐놓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일에 대한 간섭과 관여가 이제 기토가 뛰어들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 일에 대한 부분이 온전하게 집중력을 요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유금의 신유술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식상 운동에 해당하는 내 밥그릇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들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인호술 운동을 하는 술월이기 때문에 화의 운동으로 가버리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이번 달이 끝이긴 한데 이 술월에서 이제 흔들흔들 하는 거죠. 기토가 잠시만. 그래서 10월 달에 매출이 이렇게 월 중순까지는 잘 이어지다가 중순 하순경부터 해서 기토가 약간 주춤하고 정체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잘 지켜오던 약속도 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각자의 의견, 각자의 그 상황에 다들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제 경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천간에 이 경수를 맞아서 비견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신유술로 달려와서 수월이 됐잖아요. 드디어 이제 해자축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이게 식상입니다. 이 식상을 열어주려고 하는 계기가 바로 이 수월에서 사건 사고가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퇴사 절차를 밟는다거나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계기가 벌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새 출발을 하기 위한. 또 내 손안에 든 어떤 현찰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아주 괜찮은 걸 얻게 된다거나 또 돈의 형태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얻게 된다거나 이런 본인의 재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가 9일이죠. 경금이 신금이라고 하는 9일 동안에 9일은 이미 썼으니까 다 지우고요. 겁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다소 좀 통증이 있어요. 구설 시비가 들어오고 실제로 경금분들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18일부터 21일까지가 약 3일 정도 되는데 경금이 정화라고 하는 관성에게, 정관이죠. 이 정관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퇴사 절차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학교에 들어간 어떤 입학 과정을 겪게 된다거나 또는 오디션을 본다거나 시험에 통과를 한다거나 합격을 한다거나 이런 긍정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약 한 18일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경금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편인이죠. 편인에게 18일 동안 영향을 받게 되어서 드디어 결실을 얻게 돼요. 그리고 묶였던 활동성이 이제 아주 드러내놓고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은근하게 덜 움직이고도 덜 움직이면서도 본인이 활동한 거랑 마찬가지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즉 유리한 입지를 얻게 돼요. 자, 이렇게 한 달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월 들어오면서 겁재가 천간에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술토라고 하는 환경지 특성상 을목, 병화, 무토 입고가 되는 이 상황들이 생기죠. 자, 문제는 이제 이 영역들이 재관인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직업적으로는 괜찮은 달이에요. 이제 직업적으로는 직장생활 다니고 계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서라던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직장 변동에 있어서는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인정도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러나 을목 편재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묘가 되는 상황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특히
이미 부부의 연을 맺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병화 관성에 입고가 되는 상황 때문에 후원해 줄 수가 있고, 부부 관계 자체가. 또 인간 관계 같은 경우는 크게 대대적으로 끊어내시는 과정이 이 유금, 술토,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한번 대대적인 인간관계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정리를 하시는 주가 되는 입장이죠.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 변동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10월 8일부터 해가지고 17일까지죠. 신금이 신금에게, 그러니까 비견 에너지에게 약 5일 동안 영향을 받을 텐데, 이때는 경쟁 관계입니다. 사람들에게 날카로워지고, 또, 태도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고요. 우선, 이 가을의 구간을 끝내면서 우리가 겨울로 건너가는 해자축 기운으로 건너가는 식상을 열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 달에 사건, 사고가 이제 동반이 되는 상황이에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가 신금이 정화라고 하는 평관 에너지에게 약 3일 동안 에너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신금이 다소 방황을 할 수 있어요. 결과를 일부러 끊어낸다거나 또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도피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월 22일부터는 11월 7일까지가 신금이 무토에게 약 18일 정도 정인의 영향을 받죠. 이때 이제 신금 편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와요. 이렇게 한 달의 흐름이 쭉 있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대인관계 부분만 스트레스가 될 뿐이지 직업적인 상황, 또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변화, 변동을 일으키는 변화의 과정이 이번 경술월에 벌어집니다. 자,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월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달입니다. 이때 편지에 해당하는 병화가 입고가 되고 편관에 해당하는 무토도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편제 입고 편관 입고 이게 가장 큰 사건이고요.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상관성도 입고가 되는 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재관이 이렇게 입고가 되는 상황이니 송사라던가 어떤 시비수가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유지하시는 것은 좋지만 임수분들이 내가 뛰어들었을 때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모험을 걸기에는 위험하다는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또 활동이 회복되기도 회복되는 달도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직책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연봉은 동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드리자면 내게 개인적으로 떨어지는 떡이나 음식이 늘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첫 번째,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가 임수가 신금에게 즉 정인의 영향을 받는 약 9일 동안의 이 날이 펼쳐지는데 이때 이제 유혹이 많이 들어와요. 인기도 높아지고 유혹도 많습니다. 뭐 하면 잘 될 거야. 같이 뭘 해보자. 혹은 이쪽으로 오시면 더 잘 될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일자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가 임수가 정화라고 하는 이 정제의 영향을 받게 되죠. 예, 약 3일 동안 예, 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양쪽 상황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 하던 행동도 할 수 있고 일을 벌이게 될 수도 있죠. 22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임수가 무토에게 편관 영향을 받게 되고 18일 정도 이 기간 안에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기 위한 슬슬 새로운 태세를 준비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요 구간, 요 두 번 구간 있죠? 1번, 2번 구간 동안 임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풀립니다. 하순부터. 제자리로 돌아가실 거예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일간이죠. 개수일간입니다. 경술월을 맞이해서 천간의 정인이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금을 닫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이제 수를 열어주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을목 식신이 뭐가 되고 임묘가 되고 병화 무토 문제는 이제 재관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정재, 정관이 입고가 돼요.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인간관계에서 더군다나 또 경술이다 보니까 인성과 관의 형태, 즉 인간관계에서 마음고생을 좀 하실 수가 있거든요. 회사에서 어떤 비전을 약속을 했는데 내게 약속을 지켜주지 않을 경우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 이렇게 섣부른 판단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이 경술월에는 이동하기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현명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10월 8일부터죠. 10월 17일까지가 개수가 흐름을 한번 보자면 신금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9일 정도 이게 편인입니다. 근데 건강이 크게 한 차례 좀 다운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았던 일에 대한 합리화 나쁘게 말하면 합리하고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 약 3일 동안 벌어지는 개수가 정화에게 편재죠. 이 편재 3일 동안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어떤 목표가 목적이 목표가 좌절이 된다거나 또는 어디 이제 가기로 하셨던 이런 활동들이 크게 꺾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18일 동안이 개수가 무토라고 하는 정관에게 약 18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개수에게 기회가 들어와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될 수가 있고 이 일은 간섭이나 방해가 훨씬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을 해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토가 아니라 무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관은 위축이 다소 되겠지만 이제 이 과정을 겪어야 내 편을 만들어가는 내 편을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번, 2번 요 구간만 좀 조심하시면 되세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